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와TV5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5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리터와 TV5의 와TV5입니다. 원래 제가 동두천시 중앙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동두천시 중앙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바로 취직자리 알아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손님께서는 제가 중앙고등학교를 자퇴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실은 저 생년중학교 1.2학년 때 동두천시 중앙고등학교 1.2학년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고등학교 3학년 때 도움반 선생님께서는 인터넷으로 취직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동두천시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양주 도담학교에 가기 싫어요. 부모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저에게 도담학교에 가라고, 그리고 저는 도담학교 2학년 때도 취직자리 알아보려고 양주 도담학교 2학년 때 단일협중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치복을 훈련했습니다. 제가 켰습니다. 왜냐면 요즘 제가 직원체험을 하고 있거든. 잠깐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업 훈련 기간 끝나고 다시 도담학교에 가는 게요. 양주 도담학교 2학년 때 단일협중에도 계속해서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주 도담학교를 졸업하겠습니다. 전재님이 모자도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반년제도 만났습니다. 도진네 얼마나 양주 도담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주 도담학교를 졸업 이후에 제 유튜브 채널에 안창식 사람이 제 장애에 대해서 댓글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라서 글쎄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2022년 3월 29일에 안창식 사람이 악플을 달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보면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유튜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답변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질질해주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왜 그래서요? 그런데 안창식 사람에게 답변 내용은 보면 유튜브 5년 했는데 구독자 100다리의 그림 실력은 늘기는 커녕 내 8살짜리 조카보다 못 그리는 수준인데다가 유튜브를 1825일 이상을 하는 동안 돈 한 푼도 못 벌었다는 거잖음. 부모님 돈 그만 쓰고 취직자리나 좀 알아보셈. 부모한테 지지받기만 하고 정작 부모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게 미안하지도 않니? 그때 제가 화가 난 부분을 안창식 사람에게 답변 내용입니다. 유튜브 5년 했는데 구독자 100다리의 그림 실력은 늘기는 커녕 내 8살짜리 조카보다 못 그리는 수준인데다가 유튜브를 1825일 이상을 하는 동안 돈 한 푼도 못 벌었다는 거잖음. 부모님 돈 그만 쓰고 취직자리나 좀 알아보셈. 그 답변 내용을 보고 저는 속상하고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안창식 사람이 제게 답변했습니다. 부모한테 지지받기만 하고 정작 부모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게 미안하지도 않니? 그날 그 댓글을 쓴 사람이 자기가 쓴 그 댓글을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날에 디스코드에서 어쭈비니님과 다른 사람들이 제 걱정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미혼해 주셨습니다. 일단 네네 물어보세요. 저 기업 조입 작업장을 안 하고 있고 하는데요. 작업장에 혹시 작업 취업을 해보신 적 있어요? 뭐 일해보신 경험 있어요? 보호 작업장에서 네 한 번 직업 훈련을 이해본 적이. 아 보호 작업장에서 일해보신 적 있어요? 네. 어 어느 그 동두천시 보호 작업장 아니면 다른데? 동두천시에요. 여기 다니셨었구나. 네. 거기서 혹시 어떤 작업 해보셨었어요? 기울기 조립하고 벌판 하고 빨 옷걸이 작업하고요. 네. 그 다음에 티판 기울기 하고 콘텐츠 작업이에요. 혹시 그때 얼마나 몇 년 다니셨어요? 아니 얼마나 다니셨어요? 아니 제가 축조학급에 다닐 때니까 이 아니 몇 번 안 됐어요. 그럼 왜 이제 작업장은 그만두게 됐어요? 아니 작업장 그만둔 게 아니에요. 지금 훈련이 끝난 거였어요. 네, 기간이 끝난 거였고.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나서 혹시 그러면 이제 보호 작업장에서 훈련이 끝나고 다시 작업장에 가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도 드셨어요? 아니, 축조학급에 다시 다니게 됐거든요. 어디에 다니게 되셨어요? 다 졸업전이어서. 네, 아 졸업반. 전이어서요. 그때 졸업 전이라서. 작업 훈련을 한 기간이 짧았거든요. 맞아요. 그럼 혹시 지금은 이제 졸업하신 거고 이제 취업을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혹시 지금 작업 이전에 직업 훈련 받았던 작업장에 네. 다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세요? 네. 아 그러세요. 어 그럼 제가 혹시 작업장에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네. 네 그럼 제가 혹시 일단은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가셨어요. 네. 알고는 계셔요. 네. 그 뒤에 몇 번을 왔습니까? 이제 그 일단 종료할까요? 네. 레이저리터와 TVO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